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전시하고 있는 네가티브 갤러리에 다녀왔습니다.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진 설명도 좀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또 국제시장에서 여러분 보고 오시는 입은 옷 멋있죠? 이게 만 원 주고 샀습니다. 단돈 만 원이에요. 구제품 시장에서 단돈 만 원에 이곳을 사서 오늘 되게 흐뭇합니다. 자켓이 참 좋아요. 비바람 불 때도 좋을 것 같고 눈이 올 때도 입고 촬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사진을 올린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진행해 볼까요? 역시 서울 강의 신청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오현철 님인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쓰셨어요. 거리의 모든 것,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리의 모든 것들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관측자에게서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상대성 원리에 의해 시공간의 왜곡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대충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분이 말하는 이 상대성 원리와 이 사진의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진 되게 심오한 것을 본인이 작업은 하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글은 담백하고 쉽게 써야 한다. 그래야지, 지게꾼부터, 지게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지게꾼부터, 대학자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오현철 님이 찍은 이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이거 지금 작업노트와, 이 사진의 대비를 보면서 그렇게 쉽게 이해될 만한 사진은 아니다. 그냥 버스 안 이랬으면 쉽게 이해되지만 버스도 이동하는 물체이고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관측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성 이론과 이 사진이 가지는 이해도를 우리가 느끼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을 자신이 보아낸 상대성 이론과 일반적인 생활 또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이런 것을 풀어내고 이 사진을 올렸더라면 하고 좀 더 이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난해해서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더불어 이것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도 오현철님의 사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죠. 오현철님처럼 깊은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렇지만 적어도 저처럼 사진에 관계되는 수많은 사진을 본 사람이 사진을 보고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사진을 많이 보신 분들과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 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에 대한 오현철님의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다음 사진은 보십시다. 김범수님의 사진인데 Ann Arbor Farmers Market이에요. Ann Arbor Farmers는 농부들이 오는 그런 마켓인데 거기서 스냅 캔디드를 하셨어요.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동호반복이에요. 토톨로지.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동호반복은 아마추어들의 기본적인 실수다. 그러니 동호반복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아마추어는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기초적으로 동호반복을 하셨으니 아마추어의 수준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예, 사진 찍는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시네요. 그죠? 다 마스크를 쓰시고. 사진 좋아요. 느낌도 좋고 이것도 느낌이 좋아요. 중요한 것은 김범수님께서 이 마켓에 가서 이런 스냅을 했어 용감하게 스냅을 했어
스트리포터를 찍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찍었다 이거죠. 용기 있게 찍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으로 김범수님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동네에 이런 사람이 왔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동네에 이런 사람이 왔는데 내가 용감하게 스냅을 찍었어. 스트리트 포토를 했어. 네? 캔디드 포토를 했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김범수님은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냐 하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작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촬영하시고, 특히 제목과 작업 노트에 자신의 작품을 추구하는 그 의도가 일단은 나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써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스트리트 포토만 했다고 해서 그 사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진을 보는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 노트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캡션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범수님께서 깊은, 자신의 사유가 필요하다. 깊은,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들이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거 넣으시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민들이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